경기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발행된 지두 달여 만에 발행액 1,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 지역마다 가맹점을 늘리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안산에서 만 번째 가맹점이 탄생했습니다.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.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4월 1일부터 발행한 안산 지역화폐 다운. 카드와 지류 두 가지로 이달 6월 말까지는 10%, 이후엔 6%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. 시장은 물론 카페와 식당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쓰이는데 최근 빠른 속도로 가맹점이 늘어 만 호를 돌파했습니다. 할인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이제 할인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.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. 실제로 먼저 지역화폐가 발행된 경기 지역의 다른 곳과 비교해도 독보적입니다. 발행된 지 거의 두 달 만에 58억 원어치가 팔렸고 가맹점은 6월 10일 기준으로 1만 500여 곳을 훌쩍 넘겼습니다. 만호 달성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접 이용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. 안산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 이런 게 결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약간의 사용자의 불편을 통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살아날 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. 지역 터줏대가 민 통반장과 다운 서포터즈 등 시민이 가맹점 유치에 나선 게 비결. 만 번째 가맹점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근처의 한 식당으로 30대 청년 창업자가 지난 2월에 문을 연 곳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저희 가게를 이제 방문해 주시는 이제 빈도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. 한편 31개 시군에서 발행된 경기 지역 화폐는 모두 1,198억 원.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4,961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.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.